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자,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전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 2차 전지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좋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그 증시의 변동성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예코 프로그룹주가 계속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하락 국면이 있는데 반등이 나서게 된다라면은 낙폭과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기적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적 반등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 좀 맞춰봐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반기에 에코프로가 너무 이제 시장의 그 분위기를 전 개인적으로 흐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흙탕물을 만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도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에코프를 제외를 하게 되고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보려면은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성장폭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산지 판매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예전보다 판매 증가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긍정적이진 않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분기에 한국의 양극재 수출 가격이 킬로당 42.8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2분기 50.3불 대비해서는 15%가량 하락한 수치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49.6불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13% 정도 하락한 가격 수준입니다. 물론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는 7월달 같은 경우 12%, 8월달 같은 경우는 22% 증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판매도 올라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보여줬던 성장폭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폭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지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었던 그 실적 전망치를 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을 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분기의 예상 영업이익이 1,096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해서 22%가량 이제 감소한 수치고요. 그리고 2분기로 가보게 되면은 2분기도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1,28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147억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하게 됐고 2분기보다 또 둔화가 되는 그 안 좋은 수치가 이제 3분기에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단기적으로 끝이 날 것인가? 이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4분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게 되면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낮긴 하지만 뭐 3분기 예상 영업이 85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밖에 성장폭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628억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은 거기에 또 못 미치는 520억 정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2차 전지 특히 양극재였던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조금 이제 그래프가 꺾여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결론 한번 내볼게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서줄 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 반등에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의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소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감안을 하고 일단 2차 전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먼 얘기긴 하지만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내년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기를 조금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일단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고민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혁 교수님. 자, 오늘 반도체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방향성은 옳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대신에 좀 기대감이 계속 커왔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좀 뒤로 늦어지는, 연기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낮추다 보니까 실망감도 함께 작용하는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좀 주춤하지만 SK하이닉스는 3.6% 상승하는데, 네, 시티에서 또 매수 의견 또 리포트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중소형 이제 IT 소부장 종목군들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 상승한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HBSP 등 상승을 했는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제까지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페타는 이제 기관이 2일째. 근데 주요 이 두 종목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하면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인데 기관의 수급이 좋고 또 주요 주주의 연기금이 있는 종목인데 또 이틀 연속 또 이제 연기금이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를 매수하는 거 오늘도 좀 흐름 양호한 모습인데 그래서 주요 종목군을 대표성이 있는 종목의 수급과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거 관심 있게 좀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 지표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연휴 때 10월 1일 날 이제 무역 수지가 발표되면서 여러 섹터의 수출 지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출 증가율이 지난 8월 달에는 마이너스 20.6%였는데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6.3%, 한 4%포인트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산업 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8월 달에 그 반도체 생산 발표가 수출과 반도체 생산 좀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 반도체 생산이 그 작년 7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8월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는 7월 대비해서 이제 MOM 대비해서 13.4% 증가했고요.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3% 증가를 해서 이제 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8월 전체 산업 생산도 이제 7월 대비해서 2.2% 증가하면서 3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반도체 지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여러 된다라는 관점에서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 또 연휴에는 해외 AI 반도체 회사 고객으로 이제 확보한 소식도 있었죠. AI 반도체 칩 위탁 생산 기대감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4분기 중에 뭐 단독 뉴스로 나온 부분이지만 낸드 값을 삼성전자가 한 10% 이상 올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긍정적일 거고 오늘 좀 칩스 관련된 뭐 파운드리 쪽 종목군들 뭐 텔레칩스 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련된 뭐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관련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6월 말 7월 초에 흐름이 좋았었죠. 왜냐하면은 그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파운드리 포럼이 두 개나 있습니다. 17일에는 일본에서 있고요. 19일에는 독일에서 파운드리 포럼이 몰려 있다. 이런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고 현지 시간 오늘 또 LSI 테크데이가 있고요. 20일에는 메모리 테크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많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소부장 많이 빠지고 또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는 관심이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이사님. 네, 오늘은 펜오션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펜오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BDI, 뭐 벌크성 운임지수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초 대비해서 6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9월 26일 기준으로 BDI 지수가 169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면은 17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봐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일단 석탄에 한지 연료 비축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곡물 비축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곡물품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옥수수라든지 대두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2023년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5,600만 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 4,100만 톤을 뒤집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산 옥수수라든지 대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점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라든지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해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트러블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수입처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처 다변화에 대한 수혜를 현재 브라질에서는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브라질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옥수수 수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콩이죠. 대두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수입 물량 60%가 이제 브라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이 현재 계속해서 중국 어떤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식량 안보 문제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곡물에 대한 수입을 계속 늘리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연료에 대한 그 수입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다 플러스하게 되면은 2차 전지와 연결시켜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그 원자재 광물 이 확보도 현재 유럽, 미국, 중국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거기에 연관된 BDI 지수가 계속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앞으로 좀 보지 않겠나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참고서 말씀이지만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통계국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1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또 확장 국면에 진입이 됐습니다. 단순히 수치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세부 항목인 신규 수주 생산이 52.2, 52.8을 기록했는데 수주와 생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원자재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BDI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 오늘 2%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4,750원에서 4,900원 정도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내수에서 뽑아갖고 왔는데 빙그레입니다. 최근에 뭐 환율 상승하고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좀 지수 방어주 성격에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실적이 정말 좋다거나 좀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는데 내수 쪽 흐름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빙그레는 오늘도 2% 상승하면서 오늘 포함 5일째 캔들상 양봉을 보이면서 수급도 좋은 모습인데 모멘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 상승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뭐 자동차들도 환율 수혜를 받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인데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또 수출이 좀 증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상반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수출이 27% 증가를 했고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이런 실적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도 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인데 이런 부분도 좀 빙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바나나 우유랑 메로나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작년 상반기에 100억 원 매출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64억 원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또 중국 법인 매출에서 바나나 우유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수준이나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뭐 금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에 맞게 좀 크게 증가하는 부분도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로나 상반기에 국내 매출이 220억 원이었는데 해외 매출에서는 29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더 많이 찾고 있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올해 상반기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이 약 한 5,900만 달러였는데 역대 최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빙그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한 60% 될 정도로 빙그레 쪽에 뭐 바나나 우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의 모멘텀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도 수출을 시작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겠고요. 어제까지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7일째 연기금이 4일째 매수하고 있고 이 부분 긍정적이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55,000원, 매도 가격은 63,000원, 손절 가격 5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빙그레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 6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